목화씨와 문익점. 고려시대 문익점이라는 문신이 살았어요. 중국 원나라 사신으로 간 문익점은 솜옷을 입고 사는 원나라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목화씨를 가져갈 수만 있다면 우리 백성들도 따뜻한 무명옷을 입을 수 있을 텐데. 문익점은 원나라 사람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지요. 목화씨를 조금만 주실 수 없으십니까? 뭐라고? 절대! 절대 안 돼! 당시 원나라에서는 목화씨를 다른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목화씨를 가져갈 수 있을까? 문익점은 곰곰이 생각해보았어요. 아, 바로 그거야. 무뚜껑 속에 넣어가면 아무도 모를 거야. 문익점은 무사히 목화씨를 가져왔고 장인과 함께 목화씨를 뿌렸어요. 그러나 문익점이 뿌린 목화씨는 싹을 틔우지 못했지요. 장인어른의 씨앗에는 하나라도 싹이 터야 할 텐데. 이복에 싹이 텄다네. 싹이 텄어. 아, 정말입니까? 잘 됐습니다. 이제야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익점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씨앗을 나눠주며 심도록 했어요. 그 후 온 나라 백성들이 따뜻한 무명옷을 입게 되었지요. 그건 바로 문익점이 백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애틋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답니다.